계속되는 논란에 장윤정.com 사이트 접속 폭주. 가수 장윤정이 가정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에는 장윤정과 그의 가족들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장윤정.com 사이트에 접속자들이 몰려 서버가 마비되고 접속이 불안정한 상태가 됐다. 지난달 26일 장윤정의 이모 전모 씨가 장윤정의 어머니 과거 행적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모 씨는 이 글에서 장윤정의 어머니가 장윤정이 번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고 장윤정을 어릴 때부터 유흥업소에 일하게 하며 장윤정의 할머니를 폭행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장윤정의 동생 장경영 씨는 케이블 TV에 출연해 언론을 보고 도경완 아나운서를 사귄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알던 사람과 달랐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장윤정의 어머니는 장윤정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7억 원대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 속에 10일에는 장윤정의 재산 탕진에 대한 진실, 동생 장경영과의 사건 규명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장윤정.com 사이트의 서버가 마비됐다. 과거 학력 논란 의혹에 휩싸였었던 가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타지뉴 사이트를 시작으로 성폭행 의혹을 받았던 배우 박시후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박시후.com까지 연예인들의 사생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비슷한 사이트들도 등장하고 있다. 장윤정과 그의 동생 장경영을 향해 재산 탕진에 대한 진실 공방, 부모님 별거 이유, 장윤정은 외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등 세 가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장윤정.com 사이트는 지난 5월 등장했으나 뒤늦게 관심을 받고 있다.